안녕하세요. 유지섭 명략입니다. 오늘은 토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것만큼은 알자.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토일간은 두 개가 있습니다. 무토하고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가 있다. 오늘은 무토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무토. 사주석 무토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혹은 자녀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무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것만큼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무토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세 가지, 이거의 유무를 봐주라 이거네. 갑병계, 갑병계, 갑과 병과 계, 사주원고서 갑병계의 유무를 봐주라. 이것이 있냐 없냐, 이세 가지의 유무를 봐주라는 거죠. 세 가지 유무, 있냐 없냐, 있으면서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 왜? 갑목은 뭘 이야기하면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소속. 그리고 급여를 받는 일, 관직, 관에 관계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가 어느 방향으로, 예를 들면 아이의 진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자녀가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났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목의 유무를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병화. 병화는 인성인데 무토에게만큼은 병화는 뭐냐? 재물로 봐주라 이걸 얘기해. 재물인데 어떤 거야? 현금. 이건 이게 현금 이걸 얘기해 주죠. 현금.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도 무토일간에게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두 가지만큼은 잘 참고해. 현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으면 얘는 조금 사주 구성에 따라서 참고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계수죠. 계수야말로 재성이니까 이게 돈이지 않느냐. 이 계수는 뭘 봐야 되냐면 부동산을 봐야 된다. 부동산에 관계된 거, 문서에 관계된 거죠. 얘가 인성 문서인데 실질적으로 계수가 사주 무토 일간에게 계수가 있는 사람들, 어디에? 중요한 것은 지지다 이 말이에요. 지지는 어떤 게 암장되냐. 계수가 축이란 글자에 암장돼 있다. 축인자에 이 속에 암장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게 암장돼 있다는 걸 얘기해. 진 속에 을대문화 해가지고 계수가 있고, 계신기라 해서 축 속에도 여기에 지장간에 암장돼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사주를 툭푼 순간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얘를 보자는 거죠. 얘를요. 이세 가지를.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갑병계 이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췄다면 이 사람들은 소부, 기본적으로 먹고는 삽니다. 아주 잘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 글자만 있어도, 한 글자만 제대로 튼튼하게 있어도 그냥 무토일간 사주 볼 필요도 없이 괜찮다. 이걸 소부라 그럽니다. 소부. 한 글자만 있어도 적당한 부자는 될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사주를 딱 보는 순간 갑병계 유무를 봐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고, 갑목이 잘 형성됐으면 너는 공무원, 월급 받는 소속 이쪽으로 가도 괜찮고, 사주를 척 풀었을 때 와, 병화가 잘 형성돼서 들어오는구나 그럴 때는 뭐냐, 그럴 때는 사업을 해봐라 이걸 얘기죠.
무토일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토일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병진대원에 들어왔다. 병진 들어왔다. 병화가 들고 진 속에 계속 하던데, 이건 무조건 대박이에요.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사주 다음 글자 볼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출산태계를 할 때, 출산태계인데 무토일간을 갖고 태는데 사주가 좀 신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무토일간에다가 병진시다 이렇게 나오면, 무토일간에 병진시를 잡아주면 출산태계를 때 일단 얘는 그냥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괜찮습니다. 변화가 있죠. 진 속에 개수가 있으니까 변화가 있죠. 진 속에 개수가 있으니까 나방 이렇게 해야겠다면 괜찮다. 그래서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유부를 봐라. 이 세 가지가 있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대박! 있긴 있지만 충이 다가갈 땐 그때는 어려움. 뿌리가 없을 때는 조금은 많이 당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얘의 유무를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아,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문서 잡고 장사를 할 때 이런 걸 잘 참고해서 보면 그 대운과 세운에서, 특히 대운에서 이런 흐름을 잘 타고 들어온다면 그 시기에는 돈 벌고 사주원국에게 잘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의 흐름이 타고 들어올 때는 아, 너는 소속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해봐라 권유할 수 있고, 이 부분이 강할 때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관직, 소속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 이것을 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귀. 귀자라 그래요. 귀할 귀자를 씁니다. 귀하다. 그래서 관 쪽에서 오히려 승진하고 잘 나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간목입니다. 무토에게 간목에 을목이 나면 벽이 한 단계가 떨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신강사주인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편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걸 봤다. 그런데 무토일간에게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무토일간과 가장 먼저 자녀 문제를 보거나 배우자를 볼 때는, 자, 남자에게서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오행상 목이 자식을 상징을 해줍니다. 무토일간에게, 연예계에게는 오행상 목이 배우자를 얘기해요.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해요. 남편. 남편. 그런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무토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딱 질문이 들어와요. 남편 어떻습니까?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특히 남편에 대해서 자기 남편의 질문이 가장 먼저 들어오죠.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성이 남편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합니다. 내가 남편 복이 있으니까. 남편의 운세, 내 사주팔자 남편 복이 있느냐? 이런 걸 묻겠죠. 그럼 뭘 봐야 합니까? 무토 일간만 갖고 빨리 머리에서 회전을 돌리자는 거죠. 어떤 부분? 지지에. 지지에 금신이 있는가를 봐라. 이걸 해야죠. 금. 금신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면은 신 이야기겠죠. 신, 유, 소축자. 금의 창고니까 산은 양념, 변사자는. 얘가 합했을 때 문제니까 신, 유, 축. 무토 일간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 지지에 신과 유와 축이 있다. 무신, 일주. 무신, 일주. 참 힘들죠. 여성분들 참으로 힘듭니다. 배우자 문제에서 가슴만에 소갈이 눈물 콧물 많이 흘립니다. 왜 그런가? 잠시 후에 설명. 자, 무토일간을 갖고 6월에 태어났다. 닭달에 태어났다.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났는데 소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신이 지지에 깔려 있을 때 여성들이 무토일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사주 구성이 있을 때
척 보면 벌써 아 배우자 문제에 골이 아프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배우자 문제에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배우자 문제에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 배우자 문제에 가슴이 아프니까 이게 무토일간만 그랬습니다. 무토일간 신 자체가 식상이고 근이죠. 그런데 이 애가 지지에서 금신이 무토일간에 특히 금신이 금이 지지에 있으면 얘가 오행상 목을 절단내려고 해요. 절단내려고요. 꼴을 못 본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오행상 목을 금극목을 해요. 금극목을 해요. 토생금을 받아서 금극목을 해요. 그러니까 무토일간을 보면은 배우자만 보면은 이 금 무신일주가 이렇게 볼 때는 남편이 아주 시원찮거나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를 않죠. 무유일주 아 무 유월의 무토일간 축월의 무토일간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면 사주 구성이 이렇게 형상이 돼 있으면 여성들은 남편 문제로 이게 오행상복이 남편이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시원치 않다 이 말이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만 보면 화딱지가 난다 이걸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갈등이 심하다,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자. 그럼 남자는 어떠냐? 남자가 무토일간을 갖고 있으면서 신유 이렇게 있을 때는 소축자가 있을 때는 목이 누구를 이야기하면 자식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식. 내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도 자식과의 관계는 저 멀리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식이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자식을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토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남자 여자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근신의 유물을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제가 늘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다. 사주팔자는 사주에서 있고 문제도 사주팔자에 있고 해결책도 사주팔자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해결해야 돼요. 사주팔자에서.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것, 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올 때, 금신이 들어올 때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 소갈이를 많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뱀사자를 왜 뺐냐? 뱀사자. 뱀사자가 이렇게 있을 때, 들어올 때, 대운에서 사대운이 들어올 때, 사회축 합을 하거나 이렇게 축을 합을 할 때, 이때는 세력이 더 커져서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이 상태에 있는데, 무신일주인데, 다시 유라는 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머리에 쥐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머리에 쥐난다. 자, 사주에서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병계가 있느냐? 갑병계에서 얘네들의 이해를 해줘라 하는 거죠. 갑병계. 산이 있다. 무토는 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산. 산으로 보면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 오행상 목이 있어야 한다. 갑목이 있어야 돼. 을목이 있는 걸 반반계예요. 기토가 을목을 반기지. 기토가.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에 계곡이 있어야 한다. 계곡. 오행상 수, 개수, 계곡이 있어야 한다. 그렇고 여기는 태양이 있어야 한다. 평화가 있어야 한다. 이걸 왜 그럽니까? 명산이라 그러면 저기 명산. 명산은 왜요? 그러면 명산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온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사주 구성이 좋으니까
우글우글하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보시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사주에서부터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신의 유무를 봐주라. 금신. 어디에서? 지지에서. 그것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면 무토가 있는데 무신이 있는데 6월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있어요. 무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이가 공부를 합니까 못하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도 금방 알죠. 공부해요 못해요? 못해요. 끈기가 없어요. 힘들어해요. 금다 금다 목절이라 이 말이 금다 목절, 금다 목절. 갈게 써서 죄송합니다. 금다 목절, 금다. 금이 많은 목을 꺾어본데 목이 뭡니까? 여기서는 뇌잖아요. 뇌, 학습 능력, 공부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른 쪽으로 이 아이의 특성을 키워서 최고로 키워주는 것이 좋다.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키워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 기술성 예술성이니까 일로 팍팍팍팍 키워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공부만 갖고 들이대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 하나를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무토다 무토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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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에게 이렇게 물이 많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리시오. 그러면 무토 산이죠 이렇게 해주죠. 산. 산인데 물이 많네요. 그러면 이게 물이 가득 차 있네. 그럼 얘가 뭡니까? 섬이죠. 섬. 그래서 이것은 섬이다 이걸 얘기해. 섬 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모양. 외로운 섬 하나. 외로운 섬 하나. 무토는 외로운 섬 두 개. 이건 섬 하나.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빨리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있다 이걸 참고하면 됩니다. 어쨌든 무토일간을 갖고 강의를 했습니다. 사주를 보는 순간 무토일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갑변계를 보자. 그리고 금신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 사이 자녀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까? 그것이 바로 명략의 장점이고 명략의 매력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감으로 때려잡으면 안 되고 말장난해서도 안 되고 다 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반전을 시켜서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가? 반전을 시키는 것이 좋은가? 다 해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